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원격으로 불러와서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 텔레프레젠스 기술인데요. 우리 주변의 텔레프레젠스를 이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이클 잭슨 헌정 앨범 발매 기자회견장. 진행자가 미국에 있는 제작자를 부르자 의자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이 무대에 나타납니다. 왜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지. The whole project's going to be internationally global. Great music with a tribute to Michael Jackson. 검은색 천막 앞에 앉은 제작자를 촬영해 어두운 배경에 홀로그램 극장에 띄워주면서 만 킬로미터 떨어진 LA의 제작자가 마치 서울의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이 AR 장비를 머리에 쓰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안경 속에서는 오늘의 회의 안건과 가상현실로 만들어낼 방의 모형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하자 분당의 직원들도 AR 장비를 착용한 뒤 회의에 참석합니다. 지금 당구대도 좀 이상하네. 아, 당구대 위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텔레프레젠스는 화상회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대용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5G 통신이 도입되면서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실감 효과의 구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텔레프레젠스의 발달은 의사의 원격 진료나 교사의 원격 교육은 물론 제조 현장의 정비나 수리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